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RNA aptamers specific for transmembrane, P24 trafficking protein, 6N clustering for the targeted delivery of imaging reagents and RNA therapeutics to human beta cells 라는 연구에 인간 베타세포의 이미징 및 RNA 치료제를 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TMED6와 클러스터린의 특이적인 RNA 앞타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이해와 치료를 위한 베타세포 특이적 에피톱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하였으며 RNA 아프타머스는 이식된 섬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성을 연구하는 데 큰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XIAP 유전자 발현은 베타세포와 인간 섬세포를 아포프토시스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RNA 아프타머스가 인간 베타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프타머스는 인간 이식된 섬세포를 인식하고 이식 효능을 향상시켰으며 마우스 베타세포에서도 교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HT-Cell Select와 Toggle-Cell Select 방법을 사용하여 아프타머를 선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RNA 아프타머스가 결합하는 단백질 타겟을 식별하기 위해 인간 단백질 칩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TMED6와 클러스터린이라는 두 가지 주요 타겟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간 베타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RNA 아프타머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TMED6와 클러스터린이 주요 타겟 단백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프타머스는 인간 베타세포와 교차 반응을 보이며 이식된 섬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RNA 기반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